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지난 4일 발생한 DMZ 폭발 사고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해 벌인 도발이라며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성명 내용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DMZ 지뢰 도발 관련 대북 경고 성명. 지난 8월 4일 오전 경기도 파주시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에서 정상적인 수색작전 중이던 우리 측 장병 2명이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되는 목함 지뢰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단과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특별조사팀이 합동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불법으로 침범하여 목함 지뢰를 의도적으로 매설한 명백한 도발로 판명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군은 북한이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 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2015년 8월 10일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네, 경고 성명에서도 말했듯이 우리 군은 유엔군 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와 함께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고 현장 정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는 오상현 기자와 함께 자세한 사건 경위와 조사 결과 내용에 대해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상현 기자. 일단 이 사건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는지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지난주 화요일 4일 오전 7시 35분에서 40분경입니다. 우리 측 GOP 그 백화고피에서는 약 2km 북쪽으로 또 우리 GP에서는 750m 서남쪽에 위치한 지점이고요. 군사분계선 MDL로부터는 440m, 북한군 GP로부터는 93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육군 1차단 장병들이 DMZ 수색작전을 위해서 철책 안쪽으로 통하는 통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에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현장 상황을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있는데요. 이 영상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영상은 첫 번째 폭발음이 들린 뒤에 TOD 감시병이 상황을 감시하던 중에 촬영한 건데요. 곧이어 두 번째 폭발이 발생해서 그 장면을 포착한 겁니다. 이 폭발로 긴모 화산은 우측 발목이 절단되고 하모 화산은 우측 무릎 위쪽과 좌측 무릎 아래가 절단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하사가 통문을 열고 통문 밖으로 나가서 전방 경계를 실시하고 있었고 두 번째로 통문을 통과하던 하하사가 통문 바깥쪽, 그러니까 북쪽에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를 밟아서 먼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하하사가 부상을 당하자 수색팀장인 정중사는 즉시 통문 밖으로 나가서 하하사를 응급조치를 했고요. 이 김하사가 경계하던 지역으로 가서 경계를 하면서 이 김하사에게 하하사를 후송하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하사와 동료 두 명이 함께 하하사를 후송하던 중에 철책 남측에 설치한 지뢰, 좀 전에 이제 영상에서 보신 그 장면이죠. 그 지뢰를 또 밟아서 2차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하사의 하체 쪽을 들고 통문을 빠져나오던 김하사가 부상을 입게 된 거죠. 현장 상황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했는데요. 사건을 조사한 한미합동조사단장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시에 우리 수색팀 상황은 적의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상당해서 쓰러져 있는 김하사를 정중사가 끌고 포복으로 철수를 했으며 박원사와 박상병이 하하사를 끌고 포복으로 뒤로 철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요원들이
전투 행동을 유지하면서 적으로부터 은엄폐가 되고 있는 전술 도로 지역까지 철수를 해서 현장 상황은 일단락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GP에 있는 GP 가까운 GP에 있는 GP 병력이 07시 50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이후에 환자 후송이 이루어지고 우리 GP 수색작전 병력이 철수를 했습니다. 네, 정말로 긴박했던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한미합동조사는 북한의 지뢰도발로 규정했습니다. 네.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졌고 또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했다는 결론은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GP, 그러니까 GP라는 지역이 이제 비무장지대 안쪽인데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을 하면 유엔군 이 사령부가 직접 개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커티스 카파로티 사령관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특별조사반을 구성해서 이 사건을 조사하라라고 지시를 했고요. 국방부 전비태세검열단과 함께 지난 6일과 7일 이틀에 걸쳐서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이 사건 발생 현장에서는요, 모두 5개 종류의 43개 잔해물을 수거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수거한 잔해물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한 목함지뢰라고 이렇게 판명을 했습니다. 네. 먼저 용수철은 북한군 목함지뢰의 용수철과 강선, 직경, 무게면에서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공인은 북한군 목함지뢰 공이 상단에 이와 같이 고리가 끼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것은 고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폭발력에 의해서 고리가 떨어져 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합동조사단은 또 37개의 목함 파편을 수거했는데 파편의 도색 부분이 북한군 목함지뢰와 일치했고 나무 성분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났는데 이건 역시 지난 2010년에 떠내려왔던 목함지뢰에서 났던 냄새와 냄새까지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말씀하신 이 지뢰가 어디선가 떠내려왔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열어놓고 사실 조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선 사건이 발생한 지역이요,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경사 지역입니다. 만약 유실이 됐다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떠내려왔어야 맞는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또 이 철책 안쪽에 있던 지뢰가 떠내려가서 놓이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가능한데요. 네. 이건 역시 불가능한 가설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래서 남쪽 둔덕 지역은 지뢰 제거 작업이 이미 이루어졌고 이 지역에서 우리 병력들이 주기적으로 제초 작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력이 평소에 활동을 했던 지역으로 지뢰가 없는 지역입니다. 만에 하나 이 지역에서 지뢰가 있어서 떠내려갔다면은 지뢰만 떠내려간 것이 아니라 흙과 함께 떠내려갔어야 되기 때문에 통문 앞에 흙이 쌓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또 남쪽에서 북쪽으로 떠내려갔다면 통문 바깥쪽, 그러니까 철책 너머에 매설된 지뢰는 설명이 안 된다면서 여러 정황을 분석했을 때 북한이 의도적으로 매설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제는 앞으로의 대책이 가장 중요한데 국방부는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우선 이번 사건을 함께 조사한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가 입장을 밝혔는데요. 유엔사 군정위원회는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남쪽 한국군 수색로로 알려진 지역에 목함지뢰를 설치해 한국군 장병 2명에게 부상을 입혔다며 이는 정전협정 6항과 7항, 8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반은 이 장치들이 최근에 설치된 것이고 비나 토사유실로 떠내려온 지뢰일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냈다면서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고 북한군의 장성급 회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군도 앞서 경고 성명에서 밝혔듯이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이번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북한의 이번 지뢰 도발은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이은 또 다른 유형의 도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북한의 도발은 결코 용납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DMZ 폭발 사고 조사 결과에 대해 오상현 기자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사건 현장인 전방 GP를 방문해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지시했습니다. 또 국방부는 이번 도발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김지한 기자입니다.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DMZ 지뢰 도발 현장을 찾았습니다. 10일 오후 현장 GP를 찾은 한 장관은 현지 지형과 GP 현황 등을 보고받고 도발 사건 뒤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한 장관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로 규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적의 행위는 명백한 의도적인 도발이며 정전협정과 남북 간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도발입니다. 적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상응하는 혹독한 대가를 우리 군이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한 장관은 적의 공격이 있으면 현장에서 승리로 작전을 종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이번 수색대대 용사들의 전술적인 조치는 매우 훌륭했다고 치하했습니다. 아울러 장병들에게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복무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부분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은 10일 오후 5시 이후부터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부분 시행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우리 군이 북한의 도발 시에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행동의 일환입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군은 현재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해 확고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지난 7일 서북도서를 방문해 적 도발에 대한 처절하고 단호한 응징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날 해병대 연평부대와 해군 전탐감시대, 백령도 육렬안 등을 찾아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작전부대 지휘관, 참모들과 적 도발 대비 현장 전술 토의를 했습니다. 정 총장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신규 함정 배치, 갈도 포진지 완공 등 서북도서와 서해 북방한계선 근해에서 예측 불허의 도발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사전에 도발 징후를 식별해 적이 도발하면 처절하고 단호하게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확립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정 총장은 또 전투에 임하는 각오와 오늘 당장 싸워도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정신무장도 완벽히 구비해야 한다고 말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적도발 대비태세 완비에 구슬땀을 흘리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경북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의 주요 종목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절정의 집중력과 강한 체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을 증명할 국군체육부대 양궁부 선수들의 피나는 노력의 현장 함께 보시죠. 금 관역을 향해 정조준, 세계 최강 양궁, 남녀 각 금메달 2개, 혼성 1개 등 5개의 금메달을 비롯해 모두 15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할 양궁. 이번 대회 처음으로 채택된 양궁 종목은 남자 개인과 단체, 여자 개인과 단체, 그리고 혼성 경기 등 모두 5개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번 대회 처음으로 군인 체육대회에 채택된 양궁은 모든 국가가 처녀 출전인 만큼 메달을 놓고 가장 치열한 한판 승부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올림픽과 같은 주요 대회에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오랜 시간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이번 대회 목표는 오직 금메달. 우리 대표팀은 여자 선수 없이 남자 선수들만 출전하는데요. 남자 단체와 개인에서 금메달을 모두 휩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계대회 우승보다도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듯이 국군체육부대 양궁 선수들 역시 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선의의 경쟁 속에서 자연스레 실력은 더욱 성장해 대회 우승 전망을 밝히고 있습니다. 매 대회 우승을 놓치지 않으며 다른 국가들에게 공공의 적이 된 우리나라 양궁 대표팀. 상대 선수들보다는 자신과의 싸움, 같은 팀 동료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개인 단체전 전관왕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군인 올림픽이 이 선수들한테는 굉장히 큰 대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중점을 맞춰서 다들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양궁부가 이관왕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70m 관역에 자신의 열정과 노력을 실은 화를 쏘는 양궁.
극도의 정신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선수들은 냉정함과 차분함을 잃지 않기 위해 훈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부담감을 이겨내고 퍼펙트 골드를 향한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길 응원하겠습니다. 국방뉴스 특별기획 다시 보는 국방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971년 해병대의 군용견 모으기와 육군의 간접침 투해상 화력계획, 그리고 우리 해군이 동해안에서 북한의 간첩선을 격침한 모습 준비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강화도 주민들은 일선 장병들의 대적 경계 임무를 도왔고 효과적인 잠복 근무를 지원하기 위해 군용견 모으기 운동을 벌여왔던 바, 그동안 도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얻어 모은 90마리의 군견을 지난 8월 6일 해병 제3637부대에 전달해서 장병들의 노고를 크게 덜어주고 사기를 드높여주고 있습니다. 강화 주민들의 투철한 반공의식으로 응결된 이 잠복견은 앞으로 동부대에서 경계 순찰용으로 적극 활용해서 주민들의 갸륵한 정성에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녹음기를 이용해서 휴전선을 통한 북한군의 간첩 침투를 사전에 분수하기 위해 육군 제2102부대 예하 V52부대에서는 동부전선에서 주간 수색 정찰 및 야간 매복 시범을 실시해서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난 8월 12, 13 양일간에 걸쳐 실시된 이 시범은 DMZ 내에서의 보다 적극적이고도 효과적인 침투 저지책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각급 지휘관이 참관한 가운데 V52 부대장 지휘로 실시된 이 시범은 군장에서부터 적 침투 시에 화력 계획과 적 유도 섬멸 등 상황 처리 방법을 제시, 북한군의 어떠한 도발에도 적을 격퇴할 수 있는 대응책을 마련함으로써 앞으로의 휴전선 방위 강화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적침 저지를 위한 장병들의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되는 한 철통 같은 휴전선 방위 태세는 더욱더 굳건히 다져질 것입니다. 대간첩대책본부는 동해안 울릉도 동방근해 우리 군사작전 해역에서 우리 해군 함정이 일본 아사히마루로 위장한 북배 무장간첩선을 격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오경환 해군참모총장은 북배 무장간첩 모선을 격침한 수훈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우리 해군 함정 탑재기의 출격에 의해 침몰된 북배 무장간첩선 모선에서는 북괴 무장공비 시체 3구와 김일성, 김정일 사진이 부착된 수첩 3개, 기관총 3정, 해안 침투용 수중 추진기, 잠수복 등 총 30종 62점을 노획했습니다. 이는 우리 해군이 철통같이 영해를 지키고 있는 한 북괴의 어떠한 해상 침투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심어준 일전이었습니다.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당시 우리 작전 요원들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군인다운 투철한 용기와 전우를 구하기 위한 필사의 희생 정신을 보여줬습니다. 용사들의 군인 정신은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것은 조국을 위해 헌신한 용사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이러한 만행을 저지른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겁니다.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